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낮에는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났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많은 힘듦도 아픔도 가지고 있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린 여름이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또 잘 해결될 것이고 잘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능히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길 힘을 얻고 이길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기는 약속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삶을 살면서 오늘은 저희가 비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자고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만큼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나를 좀 덜 볶아가면서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어떤 때는 스스로 잠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나를 괴롭혀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랬던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어릴 때 제 마음의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큰 부자는 그만두고 하루에 세 끼나 좀 걱정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늘 사람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제게 네 소원이 뭐냐, 뭐가 되고 싶은 거냐라고 물으면 꼭 제 대답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하루 세 끼나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런 특별한 일 없이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물려받은 가난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예요. 제가 가난하고 제가 부유한 것을 어디서 기준을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너보다 내가 좀 나아.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해.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비교 때문에 멍이 들고 이 비교 때문에 어떤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마음의 낙심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의인이다. 난 잘났다. 난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밖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세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회의할 때도 많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많고 모임할 때도 많은데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어떤 때는 다 각각의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의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살아온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나 운전 못할걸? 이렇게 생각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전대 앉으면 해볼만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난 술 취하지 않았어. 이거 뭐 끄떡 없어. 그래도 보면 흔들흔들합니다. 술을 이만큼 챈 사람에게 그럽니다. 집에 갈 수 있겠어? 제대로 갈 수 있겠어? 아이 걱정 마. 나 술 안 챘어. 나 멀쩡해. 내가 뭐 이거 갖고 술 챌 줄 알아? 그러고 가다 보면 뒤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안 그러죠. 그리고 집에 와보니 문 앞에 와보니 아버지도 술 취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열쇠 구멍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집 좀 붙잡아 주세요. 왜 이렇게 집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키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이라고요. 내 맘대로 삶이에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늘 사람과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 부분입니다. 그 교인 중에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은 지혜가 많고 우등성이고 그리고 과기고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입니다. 근데 아들 때문에 늘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그 동생의 딸이 문제예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장집사의 부인 이 집사는 늘 그 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야 너 오빠 반절만이라도 좀 해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빠만도 못하냐. 왜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속썩이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이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3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정신병원에 간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비교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고 결국은 딸은 3개월 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 집사는 병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그 비교한 것 때문에 비교하며 살았던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 여인은 폐암에 걸리고 결국 세상에 떠났다는 얘기를 이제 설교상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비교함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잘하는 아이도 있고 저걸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아이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있고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재능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모든 편견이 공부 때문에 맞아져서 너는 그거라면 무능한 아이처럼 치부를 해버리고 그 아이를 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비교해서 결국은 딸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자신도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아픈 현상을 가져오게 된 거죠.
늘 잘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과거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한 일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오늘의 행복을 다 잃어갑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지 못한 오늘, 그 미래의 일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또 오늘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의 삶에 매여서 미래의 삶에 매여서 오늘의 삶은 우리는 절망 속으로 나를 스스로 밀어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뭐 때문에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돈 없어서 그래, 가난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 이래서 스스로 나를 뒤로 물러서 남의 핑계를 대고 자신의 불행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어때요? 늘 다른 사람을 잔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좋아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살아요. 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나무 옆에 칡농쿨이 많아서 칡농쿨을 이렇게 거들라고 하는데 보니까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호랑이가 자다가 놀래서 일어나니까 피해 간다는 게 작은 나무가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잘 자고 있는데 꼬리를 잡아다니니 그래서 확 나무에게 덮친다는 것이 나무를 흔들어내고 나무에 올라갔던 그 나무꾼이 떨어져서 호랑이 등에 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끌어안아야지.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죠. 호랑이가 아무리 몸을 틀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호랑이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논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본 겁니다. 아, 팔자 좋다. 나는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논에서 일하는데 어떤 놈은 호랑이 등 타고 놀러 다니고 참 세상 참 불공평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나무꾼이 들었다면 어떨까? 너도 한번 타봐라, 여기 좋은가?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있는 나무꾼은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농부는 그게 팔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살만합니까? 남들은 살기 좋아 보여요? 남들 집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 집은 다 행복해 보여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는 우한도 속상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힘들고 그럽니다. 늘 나만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나만 속상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내 삶이 곤고한 삶 속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교를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남을 비교하지 않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나 좀 못났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탁을 저희 식탁과 옆에 식탁을 쭉 보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반찬 가짓수를 세보게 돼. 그걸 왜 세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만 먹으면 되는데 옆에 반찬은 우리가 좀 적게 나왔나? 많이 나왔나?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는데 하나라도 적으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깍두기가 없네 우리가. 이러면 갑자기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내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만 감사하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적 비교보다 주님의 비교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 비교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곤고하게 하고 나 때문에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어요. 비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자, 이 말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사를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주를 외면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를 팔아먹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침받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나는 주님 인정하고 주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너 다 굴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나는 다 버리고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일이에요. 그런 베드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당당하게 예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었어요.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말했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나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그 안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예수를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래 참을 수 있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 안 내고 거친 감정 안 가지고 그리고 온유할 수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해서 너 화내지 않을 수 있겠어? 너 나 예수를 위해서 온유할 수 있겠어? 너 나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미워할 자신 있어? 미워하지 않을 거 있어? 라는 말입니다. 나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 예수를 위해서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너 나를 위해서 내 얼굴에 화를 내고 너 성내지 않을 수 있겠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자신 있겠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 속에는 예수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겠어? 너 시기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 미워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 너 용서할 자신이 있어? 너 스스로 자랑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 너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너 모든 걸 다 견디고 참아낼 자신이 있겠어? 나는 질문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나를 핍박을 대고 내가 정말로 이럴 때도 너 견뎌낼 수 있겠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삶이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좀 내려줄 때는 좀 부자 집에다 좀 내려주지. 가난한 목수의 집에 내려놓고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 그러고 찬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며칠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였다고요.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행했던 일입니다. 자신을 내세운 적도 없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과 발에 대못을 맞고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의 죽어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고난도 그의 눈물도 그의 견딤도 그의 억울함도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가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인기남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한 시간만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라고만 해도 가서 잠잘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냐? 사랑하냐? 난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냐? 난 말 속에는 그냥 무언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라는 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이제 성경을 통해 알다 보니까 사랑이란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 속에는 내가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었어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면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를 내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어떤 때는 재물을 뺏기고 자신의 명예를 뺏기고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너나 사랑할 수 있겠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 그 자리에 견딜 수 있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 길로 따라가고 사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전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 탄식하며 숨쉬는 인간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느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을 산고 만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의 삶이리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어질 몸에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영화의 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엔 무슨 나서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주규철 목사님의 설교의 중간 부분을 내가 잘라서 인용해 드렸어요.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 십자가 어떻겠어? 너 나 때문에 잘 살고 너 나 때문에 문제 해결하고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지냈잖아. 근데 너 십자가 어딨어? 네 고난의 십자가 어딨어? 네 눈물의 십자가 어딨어? 핍박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 거야? 힘들 때마다 내려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뒤로 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저를 향하여 너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딨냐고 주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사도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지금도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주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넌 사랑하냐? 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사랑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 속에 상처 속에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돌보고 싶은,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양을 네가 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양은 치받는 양도 있습니다. 어떤 양은 침뱉는 양도 있겠죠. 어떤 양은 다가와서 오줌 싸는 양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씨름하는 양도 있겠죠. 어떤 때는 들어받는 양도 있겠죠. 어떤 때는 지 멋대로 저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저 뒤에서 배회하는 양도 있겠죠. 무리를 짓는 양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닌 내가 판단해서 되는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나가보니 주님은 우리를 목동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를 속장으로, 또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끌어가는 좋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비교하고 삽니다. 어떤 것이 더 큰지, 내가 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왜 억울한지, 내가 왜 이런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 건지, 왜 도대체 내게 이런 불행이 와야 되는 건지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러고 살지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70년을 살 겁니다. 우리가 80년을 살 거야.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살까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까요? 이 사람들보다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이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라고 핑계하지 않고 아무개가 글로 가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매여 있을 거냐? 미래에 염려를 붙들고 있을 거냐? 남의 또 큰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 억울함만 가지고 있을 거냐? 도대체 너는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너나 사랑하냐라고 주님께 물으셨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차피 비교하고 살 거라면 주님 은혜 안에 비교하고 살고, 이 사람들보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셔서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맡긴 양들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지도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삶이란 지도자의 삶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마음이 달라야 하고, 판단이 달라야 하고, 계획이 달라야 합니다. 종이 달라야 해요. 양의 생각이 아니라 목자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양들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콩나, 콩 아시죠? 그 콩을 조그만 단지 속에 놓고 집어넣고 물 주고 뚜껑 덮어놓으면 콩나물이 됩니다. 근데 그 콩을 땅에다 심어놓으면 콩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보호 속에만 들어있고 물 주는 것만 하고 아멘 그러고 그냥 살고, 그리고 주는 은혜 감사해서 뚜껑 덮어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살고, 그러면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은 그냥 끝나요. 근데 콩나무가 되면 거친 바람도 불고 나도 죽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내야 하고, 아픔도 있고 힘들어하고 척박한 땅에서 영양분도 끌어와야 하고 이런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콩나무가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콩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어두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 없는 그냥 콩나물 무침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콩나무가 되면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고 나보다 100배, 200배, 3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작은 결단부터 해보자고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리이다. 그게 내가 지도자가 되고 또한 내 자녀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한 사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이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